그런데 조국 수석 후보자의 이조 후보자의 딸이 거친 교육 과정이 아까 김광산 변호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정확히 전형적인 이른바 강남 스타일을 따랐다라는 분석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진학 코스도 강남 스타일. 외고를 나왔는데 외고와 상관없는 특목고죠. 이공계 대학을 진학하고서 이공대 대학을 진학한 것을 발판 삼아 의전원으로 해서 의사를 만드는 이른바 아이의 희망과 진로와는 어쩌면 좀 무관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희망대로 부모의 설계대로 아이를 만들어가는 전형적인 강남 스타일 일종의 교육 편법을 과정을 조 후보자의 딸도 밟았다는 거예요. 외고에서 유학 준비하는 국제반 과정, 의전원 입학을 위해서 대학 졸업 뒤에 재수를 했다라는 것도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 전문가들은요, 외고 출신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공부하는 외고 출신이 이공계 대학교를 진학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케이스다라고 분석했고, 굳이 어렵게 준비해서 이공계열에 간 이유는 바로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의전대를 가기 위한 발판이었다. 이런 말이죠. 전형적인 강남 부유층 자녀들 코스다. 치밀한 계획과 정보가 없으면 제1저자로 등재하는 등 성공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대입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부모라면 그럴 수 있어요. 아이가 소중하니까. 저도 부모가 돼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나온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가 과거 이런 전형적인 편법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해왔던 장본인입니다.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 함께 보시죠. 2011년 저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조 후보자가 직접 쓴 저서예요. 이렇게 했어요.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자. 외고가 대입 명문 학교가 아니라 원래의 취지인 외국어 특성화 학교로 돌아가도록 만들자. 2011년. 대한민국의 고한다의 저서에 이말 이렇게 쓰고서 본인의 딸은 예외였던 거예요. 그리고 2014년 저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법학자로서, 법조인으로서 조 후보자가 이런 저서를 썼어요.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성적만이 공부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딸은 예외였어요. 박정희 변인. 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그전에 이 명성을 쌓아가는 발판으로 좀 해왔죠. 그래서 저런 얘기들 속 시원하게 국민들 답답해하는 특권 없는 세상 만들고자 하는 많은 서민들한테 마음을 이렇게 사면서 이렇게 왔는데 정작 본인은 그때 저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허탈할 수밖에 없고요. 좀 전에 쭉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강남 스타일, 뭐 우리 얼마 전에 드라마 많이 봤지만 스카이캐슬, 뭐다 비슷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섞인 말로 저같이 좀 강북 사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할아버지의 돈, 엄마의 정보, 아빠의 무관심 이거가 있어야 애들 전 대학 잘 간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딱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같은 서민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 다 찾아서 만들어진 어떤 아이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4일경 아마 이 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지금 20일이니까 한 4, 5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4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가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제 얘기한 것처럼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 청문회 빨리 열어주면 내가 다 하겠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게 청문회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만 이 과정이 청문 과정이에요. 그 청문 과정에 그 전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SNS처럼 본인이 답을 줘야 되는데 왜 답을 안 하고 이렇게 피해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5월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민정수석실은 이런 거를 이례적으로 발표해요. 권력형 적폐 이제 대부분 마무리됐으니까 예. 생활적폐 걷어내겠다. 생활적폐 걷어내자. 맞아, 그때 그랬어요. 생활적폐 그런 그 8대 생활적폐를 민정수석실이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채용비리가 첫 번째 나오고요. 예. 두 번째가 학사비리예요. 학사비리. 두 번째가 학사비리. 조국 수석, 민정수석 재임 당시. 재임 당시에 조국 수석이 이름을 걸고 이례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 이름으로 학사비. 발표를 한 게 생활력배를 걷어내겠다. 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사비리. 이 학사비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학 갔다 돌아와서 외고를 어떻게 들어갔는지, 외고를 졸업하고 나서 수시 전형으로 학교를 또 어떻게 갔는지, 논문 제일 저자는 어떻게 된 건지, 논문 제일 저자는 어떻게, 그게 어떤 식으로 입학 과정에 쓰였는지, 그리고 의전 가서 장학금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이 학사비리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면 민정수석실 지금부터라도 이건 뒷조사해야 되는 거고요. 수사해서 밝혀줘야 되는 거고, 조국 후보자는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얘기해야지. 실체적 진실과 멀다. 청문회 열어주면 그때 얘기하겠다라고 비켜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의 문제만 건드면 되지 왜 후보자의 가족까지 언급을 하느냐, 인권침해다 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문제는 과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가족이 후보자의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을 혹시 뒤에서 작용한 것은 아닌가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 후보자가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오늘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독점했다라는 의혹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같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동기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시간이 뭐 그러니까 그때 뭐 그 괜찮아요. 그런 경우는 좀 저희 중에서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도 힘들게 힘들게 해서 대학원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만 그런 식으로 혜택을 받는 거는 선택성에도 어긋나고요. 조국 후보자의 딸이 여섯 번 장학금을 독식할 동안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단 한 번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 여섯 번의 장학금이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분배가 됐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대 의전원 측은요, 일곱 명의 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다. 문제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조국 딸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명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